오늘 룻기 말씀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룻기는 성경 66권 안에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성경은 아니지만 결코 없어서는 안될 아주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와 같은 그런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구속, 구원의 역사들을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어느 성경 하나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과 관계되지 않은 성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룻기라고 하는 성경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름다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는 그런 사랑의 이야기구나.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감동으로 기록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구원의 말씀이란 말이죠. 우리가 오늘 그런 차원에서 두 번째로 룻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 두 주인공 이름은 룻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하지만 이두 사람은 결코 출신 배경이 좋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냥 서민보다도 그 이하.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아시죠?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쳐주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죠. 더군다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서민도 사실은 되지 못해요. 천민에 해당된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아스의 어머니는 기생라합이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직전에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파견합니다. 그두 정탐꾼을 숨겨줬던 사람이 바로 기생라합이에요. 그 기생라합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숨겨줬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행동 때문에 결국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남을, 사는 은혜를 입었죠. 그 다음에 살아난 다음에 그 훗날, 살몬이라고 하는 유대인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사실 이 보아스는 어렸을 때부터 기생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을 거예요. 그렇게 좋은 출신 성분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출신 성분이 좋지 않은 이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흐르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은 전적인 은혜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적용해 보면 여기에 참잘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나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러브스토리 사랑의 이야기 안에 끌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은혜로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거룩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임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가장 귀한 생명의 전환점들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룻을 보면 사실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돼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반대로 보아스라고 하는 이 남자를 보면 마치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룻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이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엿볼 수 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사실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연애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 성경에 기록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오늘 룻과 보아스의 러브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성경 호세아 성경을 보면은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을 합니다. 저 창녀 고메를 데려다가 결혼해서 너랑 같이 살아라. 말이 됩니까? 그러나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메를 데려다가 결혼해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끼글을 감추지 못하네요. 이 고멜이 자꾸 바람이 나서 가출을 하고 자꾸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아도 안 찬습니다. 머리털을 다 뽑더라도 절대로 안 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참아. 너 가늠해서 도망간 너 아내 고멜 다시 데려와서 살아라. 호세아가 순종하죠. 데려와서 또 삽니다. 근데 이 끼가 또 나오는 거예요. 얼마 있다가 또 바람피고 또 도망갑니다. 또 데려다가 살아라. 또 데려다.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간음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하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기서 있는 최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유구무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또 사랑해 주신 증거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가슴에 안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돌탕 사건을 우리 잘 알죠.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불효막심한 아들이죠. 그러나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재산을 반을 나눠줍니다. 그 아들이 먼 타국에 가서 세상 허랑방탕하게 살아요. 그 허랑방탕하게 사는 그 순간에도 그 아버지는 여전히 그 아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연애편지로 우리들에게 전해주셨단 말이지.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느냐, 딱 한마디로 그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하고 특출력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그냥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사랑이 얼마나 우리들 가슴 속에 남아있고 녹아있는지, 오늘 우리가 304장 찬양했잖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3절 말씀을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그 신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묵상할 때마다 눈물이 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조차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받았지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할 수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쉽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죄악 때문에 저질러지는 죄악 때문에 그 은혜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오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기업물을 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가 여러분 생소할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대신 값을 치워주는 자, 이렇게 나와요. 대신 나 대신 내가 값을 치룰 능력이 없으니까 나 대신 값을 치워주는 자, 밥을 먹은 다음에 밥값을 치르지 못할 때 누군가 내 밥값을 치워주는 자, 그런 의미란 말이죠. 오늘 사실 기업물을 짜라고 하는 그 단어는 룻기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업물을 짜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 땅의 어떤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땅 하면 여러분들은 퍼뜩 무슨 생각이 듭니까? 부동산 투기. 아, 그거 이러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하고는 이스라엘 사람,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 생각은 전혀 달라요.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졌지만 여호수아가 나눠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가정별로 그 땅을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 땅이 단순하게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신 기업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땅을 지키는 거예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것이고요, 이방민족과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내 자손 대대로 계승이 나가는 거예요. 남들에게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계승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서적으로 이 담겨있는 땅에 대한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겨난 제도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계대결혼 제도라는 게 있어요. 계대결혼. 뭐 쉽게 이야기한다면 형이 결혼을 했습니다.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동생이 형수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서 자녀를 낳게 하고, 그러면 그 낳은 자녀는 형의 자녀가 돼서 형의 땅을 계속 계승받게 하는 것이 계대 결혼 제도예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주신 땅을 남들에게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신 땅이라고 하는 개념을 머릿속 뼛속까지 담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생각으로는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형수를 취하느냐?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 땅을 계승해야 된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절박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룻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다 팔아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 갔던 가정 아닙니까? 그러나 모압 땅에 가서 살아보겠다고 갔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땅을 다 팔아먹고 도망갔지만 오히려 도망갔던 모압 땅에 그 가정의 무덤이 될 줄 몰랐죠. 패가 망신한 거예요. 다 잃어버렸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까지 다 죽어버렸습니다. 결국 여러분 그 아내였던 나오미와 며느리 룻, 오갈 데 없는 천하의 거지가 돼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죠. 결국 고향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룻기의 성경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었다는 내용이지만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한다라는 차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해보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회복하는 메시지가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메시지가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러니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일 외에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이 많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할 수도 없죠. 그러니 젊은 과부 룻이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베들레헴 땅에 도착하자마자 밖에 나가서 이삭 줍기 일을 하는 거예요. 첫날 가자마자 이삭을 몇 개, 어느 정도 좀 주워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날에 주워왔어요. 세 번째 날에 주우면서 얼마 안 있어서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왜 그러냐? 아유, 큰일 났어요. 뭐가 큰일 났냐? 마음이 철렁하겠죠? 이 룻이 그럽니다. 어머니, 제가 이삭을 주는 그 밭의 주인이 있는데요. 그 주인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위아래로 훑어보고 어깨너머로 자꾸 쳐다보고 다른 여자는 안 쳐다보고 나만 봐 이거예요. 그때 보통 시어머니 같으면은 우리들 같으면 아이 그런 놈이 있냐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특별히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머릿속에는 전광석화 같은 뭐 하나 단어가 번쩍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뭐냐면 기업물을 짜다. 아, 그 사람이 어쩌면 우리 가문과 가정의 기업물을 짜가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기업물을 짜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 말씀드린 것처럼 대신 값을 치러주는 거죠. 나오미의 가정이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날려버린 거지 같은 가정이에요. 그러나 이 가정에 누군가 기업무를 자가 되어준다면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거지가 안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비참한 신세가 팔자 180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의 며느리 룻, 며느리지만 룻이라고 하는 이 내 며느리를 취해 주기만 하면 며느리가 낳는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 되느냐? 나오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의 법이에요. 그래서 나오미의 그 땅, 잃어버렸던, 팔아먹고 도망갔지만 잃어버렸던 그 땅을 다시 회복할 기회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업무를 자의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나오미는 구체적으로 자기 며느리 룻에게 작전을 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룻이 할 말들을 입술에 담아주는 거예요. 야, 너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 가면은 그 주인이 누워있는 그 발치의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거기 누워라. 그분이 혹시 뭐라고 말하면 너 이렇게 이렇게 대답해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줍니다. 그 배운 것을 가지고 룻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그 앞에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에 룻이 보아스와 대화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시어머니가 어떻게 잘 교육시켰는지 여기에 잘 나옵니다. 9절 보니까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여기 이제 보아스가 묻는 거예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정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무를 자가 됨이니이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혹시 잘 기억해뒀다가 이거 한번 써먹어봐도 괜찮아요. 아주 괜찮은 한 구절 같아요. 당신의 여정이 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저를 덮어주소서. 여러분 이 말은 그리고 그 뒤에 또 그러죠. 당신은 기업무를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 어렵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간단한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우리의 친족이기 때문에 당신과 내가 결혼해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당신의 옷자락을 나를 덮어주소서. 당신은 나의 기업무를 자니이다. 이거 참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었던 보아스는 결국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 왜요? 젊은 여자잖아요. 사실 이 보아스의 당시 나이는 거의 70에 육박하는 분입니다. 그러니 이 젊은 여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 싫지는 않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사실은 또. 왜 그런지 아세요? 아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금기예요.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방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아야 돼요. 결혼은 꿈에도 꾸면 안 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룻은 한번 결혼했던 여자잖아요. 한번 결혼했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에요. 누구 자녀? 나오미의 자녀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나오미의 땅을, 가정의 땅을 회복시켜주는 아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보아스에게는 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결혼해봐야 젊은 여자랑 사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남 좋은 일만 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 이 결혼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보아스가 이 룻과 결혼을 해주겠다고 나서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 보아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혼해 주겠다, 결혼해 하겠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입니다. 레위기 25장 말씀해 보면 혹시 내 친족 가운데 가난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네가 기업을 대신 물어줘라. 쉽게 말하면 너의 가까운 사람들, 친족들 가운데 땅을 잃어버리면 너희들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땅을 회복시켜 주어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아스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이유가 있죠?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강력한 이유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초월하는 거 아시죠? 사랑하면 눈에 뭐가 씌우잖아요. 보이는 게 없어요. 나중에 한 10년 지나고야 남편의 얼굴에 뭐가 있다라는 걸 그때 발견해야 될 뿐이지, 사랑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주시지 않았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꺼집어내 주시고 죄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죄 가운데 꺼집어내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로마서 7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죄 아래 팔렸던, 죄의 종이 되었던 존재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죄 가운데서 허적이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에요. 여러분, 그 죄인들을 죄 가운데 끄집어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저대로 놔뒀다가는 내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끄집어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냥 끄집어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셔야 된다. 반드시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셔야만 되는 그 죄의 대가를 어디에서 지불해 주셨나요? 십자가에서.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올라가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요? 죄는 우리가 졌는데요. 죄는 내가 졌는데 왜 예수님이 죽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시지 않았다면 이 시간에 우리는 여전히 죄를 먹고 마시는 죄인밖에는 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초월하신,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 자리에서 끄집어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로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기업을 물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에요.
다른 곳에는 속량의 값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우리를 속량하는 핏값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죄 없이 값 없이 의롭다 해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우리는 속량받은 하나님의 의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이 땅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업이 뭡니까? 나오미와 룻이 잃어버렸던 그 기업은 그 베들레헴의 땅이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업이 뭡니까?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 잃어버렸던 기업 하늘나라, 원래 그것이 우리의 기업 아닙니까? 이 땅의 무엇이 아니에요. 이 땅의 명예와 이 땅의 재산,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 아닙니다. 우리의 원래 기업은 하늘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에, 아담과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기업을 다 잃어버렸던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신 덕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량의 값을 지불해 주신 덕분에 우리의 원래 기업인 하늘나라를 되찾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항상 그런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시고 있나? 여러분, 진지하게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기업 물은 자가 되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기업을 물은 자가 되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확신이 들지 않다면 빨리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나온 것만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세요. 아니요, 교회는 누구나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누구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던 어떤 사람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저리 가. 난 널 도저히 모른다. 너는 내 뜻대로 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업을 물어주신 나의 대속자요 구원자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은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데 믿지는 않고 알기만 한단 말이에요. 지식으로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는 누구이신가, 4대 성현 중에 한 분이다, 너무나 잘 알지만 머리에만 있고 가슴에 내려오지 않는 자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천국 문 앞에서 여러분들은 배척받고 말 거예요. 난 너 몰라.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세요. 예수님을 아는 것 가지고 믿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란 말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왔다가만 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만 왔다가 가는 것으로, 내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는 것으로 내가 천국 간다고 착각하다가는 큰일 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기업을 물은 자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가슴에 새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될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한 가지 예언할게요. 이래봬도 제가 조금 신통합니다. 한 가지 예언할게요. 올해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가 옵니다. 허탈해요? 얼마나 정확한 예언인데. 한 가지 더 예언할게요. 올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할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아멘이지. 기쁘다 예수 오셨네 아니에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예요. 불교도들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면 토속신앙을 가진 사람이, 우상 숭배하고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구주 오셨네 할 것 같아 못합니다. 만약에 한다면 거짓말이에요. 그들은 기쁘다 예수 오셨네로 끝날 거예요. 요즘은 저 절에도요, 저 절간에도, 저 불교의 이 절에도 12월 25일 되면은요 현수막이 붙어요. 축! 예수가 이 땅에 오셨네.
기쁘다 구주오셨네 막 붙여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아니에요. 예수일 뿐입니다. 우리의 지식적으로 하는 그 예수일 뿐이지 가슴에 있는 구주가 아니에요. 내 영혼의 기업을 물어준 자가 되질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기업을 물어준 자로 고백하는 자는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는 기쁘다 예수 오셨네가 아니란 말이지. 여러분 이 나의 최악의 기업을 다 갚아주시고 나를 원래의 기업 하늘나라를 회복시켜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확신을 가진 사람이 보이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그 반응은 뭐예요?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마늘 한 조각을 먹어도요 입에서 얼마나 마늘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기침도 못해요. 트름도 못해요. 그런데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는데도 냄새가 안 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단어도 안 나와요? 가짜예요. 그분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기업을 물은 자가 되어주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업을 물은 자가 되어주신 사람은 전하지 말라도 튀어나와요. 유일한 이 세상의 소망은 예수님이야. 예수 믿어야 돼. 여러분 11월 1일이 무슨 날입니까? 어떤 분은 주일이요. 누가 몰라서 묻나요? 11월 1일은 주일이지만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는 조이 페스티벌하는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유일한 기업을 물어주는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게 소개하고 또 전하는 날 조이 페스티벌이란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날마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작정한 그 영혼들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 영혼들이 이 땅에서만 불려지다가 지옥 가는 이름 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생명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기도해요? 내 가슴에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이 이 기업은 물을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원래 기업인 하늘나라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태평하게 전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면 나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안 할 수 있어요? 내 속에 계신 예수가 어떻게 전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조이 페스티벌을 준비하면서 나 스스로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 믿음이 진짜 기업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는 믿음인가? 아니면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인가? 여러분, 1년에 한 차례지만 이 한 차례마저도 그냥 지나갈 생각을 하지 마십시다. 이날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기다리셨던 영혼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날이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내 영혼의 기업을 물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유일한 소망 생명을 나누어주고 전하주는 여러분 이번 조이 페스티벌이 되고 우리 모든 창대의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와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귀한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든 창대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